사실 아니에요. 오늘의 TMI는요, 동그랗게 판 수박을 많이 먹었어요. 오늘 다 먹어버렸어. 근황, 일단 백이진수로 오랜만에 또 7간 멤버로 이렇게 모아봤는데, 다 같이 처음으로 노래를 들었을 때 듣자마자 이거 좀 느낌 있다, 터지겠다 해서 처음부터 계속 기대만 더 커졌던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고, 오랜만에 7가 멤버로 하니까 그냥 아저씨들처럼 옛날 얘기밖에 안 해요. 우리가 이렇게 다섯 명에서만 모였을 땐 진짜 옛날 얘기를 거의 하는 것 같아요. 뭔가 감성적인 느낌. 제가 느끼기에 뭔가 창작, 뭐 크리에이티브한 일을 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그 어떤 생각이든 감정이든 상황이든 그걸 어쨌든 예술로 그걸 약간 풀수 있다는 거가 제일 은혜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캡션 같은 경우에는 If you look close enough, it ain't that far. 이 사진에 걸맞는 캡션을 짓는 거에 좀 재미를 예전부터 느꼈어가지고, 이게 누가 봐도 그냥 달 보고 얘기하는 의미지만 그냥 글로 봤을 때 그냥 뭐 어디 갖다 붙여도 좀 붙을 수도 있는 그런 캡션입니다. 마크스 픽. 제가 안 그래도 폴로 매장에 가서 그때 샀던 가디건이 하나 있는데, 그걸 아직 입지 못했어요. 그럼 이제 좀 추운 날씨에 입을 수 있는 그런 가디건이어서 그 가디건을 입을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짜 봐도 질리지 않는 것중 하나인 것 같고, 모르겠어요. 진짜 하늘 보고 되게 그냥 하늘 예쁘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하늘 보면은 진짜 약간 힘든 스케줄 중에도 진짜 기분이 좋아질 수도 있는 정도로 하늘에 되게 감사해요. NCT 드림의 북극성, 지금의 제 NCT 드림의 최고인 것 같아요. 또 노래도 되게 좀 가슴을 좀 울리게 해주는 그런 나름의 그런 노래여서 그렇습니다. 오케이, 밸런스 게임. 주먹으로 수박 깨기로 할게요. 왜냐면 그 파프리카는 진심이에요. 그래서 그걸 5분 동안 식히면 오히려 그게 안 나와요. 주먹으로 진짜로 깨게 하는 거 아니죠, 지금. 저는 극한의 이, 매일 놀러 가자고 조르는 사람 오히려 힘들 것 같아요. 약간 공감 하나도 안 해주는 사람, 진짜 그게 티를 나름 저도 이해해요. 진짜 공감을 못 해주는 사람도 이해를 약간이라도 하는데, 이는 그 이해와 상관없이 그냥 솔직히 힘든데, 매일 그렇게 놀러 가자고 하면은 좀 힘들 것 같아요. 둘중더 감당 안될것 같은 포지션은 127 마티형 마크. 드림 막내는 이미 좀 어느 정도 드림 막내 대우를 받을 때가 많거든요, 지금. 근데 127 마티형은 9명이 다 맏형인 느낌이에요. 그래서 사실 127 맏형이라는 큰 의미가 없어요. 다 진짜 개개인의 맏형 같고, 드림 막내는 오히려 그냥 뭐 지금이랑 좀 비슷할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제일 상상이 안 되는 게127 맏형이어서 그걸 골랐습니다. 휴! 님. 아, 알고 있긴 합니다. 현장에서도 내가 가끔 막뭐 하다가 뭐 이렇게 잡거나 뭐 하다가 막 뭐야 이렇게 딱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막 스텝이 이거 그 스파이더맨 모먼트 아니야? 막 이렇게 먼저 알려줬었어요, 예전에. 그리고 막 그냥 마크 순발력 보고 너무 좋았어 이렇게 얘기해준 팬들도 많았어요. 끊임없이 오르는 마크 순발력 영상 조회수 무려 850만이 넘어. 내 맘도 빠르게 집어감, 굿 캐치. 와, 좋아요가 2.5천이야. 그래서 이 마크가 순발력으로 내 심장을 잡았구나. 맞았어. 제가 이제 데뷔 8년 차거든요. 한 10주년 때쯤에 얘기하려 했는데, 저 사실 스파이더맨이에요. 비밀 지켜주길 바랄게요. 나 이거 알아요. 아, 나 이거 다 아는데? 왜냐면 내가 그 짤을 봤어요. This might be your 흑역사. 그리고, Yo, let's 제대로. 근데 이게 그냥 그렇게 그냥 되는 것 같아요, 한국 생활을 하다 보면. 근데 또 영어를 그냥 원래 했던 그런 사람이랑 얘기하다가 한국에 그분도 오래 산 사람이라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진짜로. 저만 그런 거 아닙니다. 사실 재밌게 봤어요, 저도.
이 정확히 힘 마크는 처음 봤는데 힘이 세다고 생각하는 시즈니가 있다는 거는 알고 있었어요. 효자 손? 그게 힘 알잖아요. 예를 들면 진짜 위험한 상황에 나오는 그게 힘, 아니면 진짜 막 놀래서 나오는 그게 힘, 너무 간지러워서 나오는 그게 힘으로 부셨습니다. 힘만 조금 줬는데 다 부셔지는 매직. 아니 근데 효자 손을 겨드랑이 힘으로 부시는 게 가능한 거였어요? 이봐 스파이더맨, 내가 항상 넌 조심해야 된다고 했잖아. 이모지 게임.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모지로? 오케이 오케이. ISTJ, introvert, 감각적, 사고적, 판단적, 널 해석, 16 words, 필요 없어, 'cause I know some. 아니, 죄송해요. 내가 넘겨버렸어요. ISTJ, intro. 나 그냥 읽었는데? 죄송해요. 내가 그냥 다음 거 할게요. 다음 거 제대로 할게요. 오, 이거 좀 어렵다. 아, 오케이. NCT127의 Lemonade. Tastes like lemonade, 휘저 on a hurricane. 안 들려, 네 목소리는 noise. 오케이. NCTU의 Misfit. I'm a misfit. 많은 fit 자체가 없지. 숨이 턱턱 막힌 옷을 입은 느낌 지겹지. 고민 없이 그냥 rip it. 나를 끌어내리려 할수록 get lifted. 아. 사실 이런 거는 너무 쉬워가지고 전 네. 죄송해요. 내가 넘겨버렸어요. 오케이. 이 골든아워 사진이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골든아워가 진짜 뭔가 좋아하는 느낌의 스타일이었던 것 같고, 근데 또 이번에 나온 저희 매기진지도 굉장히 좀 취향 저격이었어요. 뭔가 춤부터 노래부터 스타일까지. 제 개인 지캠이요? 와, 저 지캠은 진짜 안 보는데 영웅이지 않을까요? 영웅이 제일 예전에 나왔는데? 그러면 90s Love? 아 진짜요? 레전드예요? 이거? 와우 오케이. 어 이때 머리색 예쁘다. 어우 힘들어. 아 여긴 좀 아쉽다. 아 제가 이래서 안 봐요. 아 그래도 잘 레전드라고 해줘서 감사합니다. 이 마크는 최애인 팬들 기살려주는 아이돌 1위다. 오, 진짜 마크들 다들 막부심 한 번쯤은 가져봤을 듯. 마크는 못하는 게 없어. 내 최애라는 게 너무 자랑스러움. 너무 좋다. 마크들이 너무 일단 그렇게 얘기해줘서 고맙고, 마크들도 마크의 길을 제일 많이 살려주는 사람들입니다. 일단 저희 NCT 127 우리 7이 정규 5집으로 돌아왔고요. 정말 한마디로 우리의 야망, 그리고 우리가 어디까지 얼마나 멋있게 끝까지 갈 수 있는지 한번 그냥 체크하려고 나오는 앨범이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팩트입니다. 잘한 것 같아요. 미션! 네, 이렇게 해서 에스콰이어와 함께 너무나 재밌는 컨텐츠를 찍었고요. 우리 마크들은 항상 이거라는 거 까먹지 말고요. 또 날씨가 추워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요. 제일 중요한 건 NCT127이 크게 뭐 하나 들고 왔습니다.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정규 5집 많이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마크의 인스타 인터뷰였습니다. Let's go! 궁금하면 넣어서 ESQURE 검색해, yeah.